Hello everyone.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168, 169페이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Sea Urchins입니다. Sea Urchins가 뭘까요? 성게를 뜻합니다. 성게. 가시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다 있는 애들이죠? 자, 첫 번째 문장. Sea urchins may be eaten in some parts of the world, but they can also damage parts of the sea environment with their bony mouths. 성게는 아마 뭘지 모릅니다. 그리고 be eaten 수동태죠. 먹히다죠, 먹히다. 성게는 먹힙니다. 먹이가 됩니다. 이런 뜻이죠. In some parts of the world. 세계의 몇몇 지역에서는 이러죠. 우리나라도 성게 알을 요리에 많이 이용합니다. But they can also damage parts of the sea environment with their bony mouths. 그러나 그것들은 also damage. damage가 뭐예요? 손상시키다. 이런 뜻이죠. 'Parts of the sea environment 환경. 그래서 그것들은 또한 손상시킬 수 있다. 바다 환경의 일부들을 일으키죠. 뭐로? With their bony mouths. 그들의 가시가 많은 입으로 일으키죠. 그래서 그 성게 입에는 가시가 많아서 또 환경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문장. A sea urchin mouth looks a lot like a five-fingered claw you might see while trying to pick up prizes at the arcade. 성게의 입은 look a lot like 뭐뭐와 매우 비슷하다 이런 뜻이죠. 다섯 개의 손가락을 가진 발톱, 그쵸? 그래서 five-fingered claw는 다섯 손가락 달린 갈고리 발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손가락 달린 다섯 손가락 달린 발톱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것은 됐어요? 위치나 대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 선택했죠? You might see 네가 아마 볼 발톱들. 자, 뭐 하는 동안? While you are 너가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pick up prizes at the arcade. pick up prizes. 여러분 이걸 뭐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인형 뽑기 생각하면 되겠죠? 상품을 뽑으려고 어디에서 게임 센터에서 상품을 뽑으려고 하면은 보였던 그 갈고리 얘기하는 겁니다. 갈고리. 다음 장. This design is surprisingly efficient at grabbing and grinding. 자, 이러한 디자인은 surprisingly 놀랍게도 efficient 효율적 이러한 디자인은 뭐해? grabbing이 뭐예요? 움켜잡다. grind, 잘게 부수다.
이 디자인은 움켜잡는 것과 잘게 부수는 것에 놀랍도록 효율적이다. 놀랍게도 효율적이다. 더 좋습니다. 다음 문장. The efficiency of this natural design is now being tested for incorporation into missions in space. Efficiency, 효율성, incorporation 포함, Iran 자연의 디자인은 현재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포함하는 것에 테스트되고 있어요? Into missions in space. 자, 그래서 mission하면 임무고, space면 우주죠. 우주에서 하는 임무에 포함시키려고 지금 테스팅되고 있대요. 다음 문장. When small robots are sent to another planet to collect soil samples, the standard method is to use something inefficient, like a small shovel. 자, 작은 로봇들이 다른 플래닛이 뭐죠? 행성이죠? 행성에 보내질 때, 뭐뭐를 수집하다, 이랬지. 작은 로봇들이, soil 샘플이 뭐예요? 그런 토양 샘플이죠, 토양 샘플. 토양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 자,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제용법. 작은 로봇들이 토양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 다른 행성에 보내질 때, the standard method, 이거 뭐겠어요? 그런 기준이 되는, 일반적인, 이러시죠. 일반적인 방식은, 뭐뭐 하는 것이다. 투 동사가 뭘로 쓰였어요? 보어로 쓰였습니다. 사용하는 것이다. 뭐를 아까 에피션트가 효율적인이었죠? 인이 붙으면 뭐가 될까요? 비효율적인. 비효율적인 무엇인가이다. Something, thing으로 끝난 애들은 형사가 뒤에 와서 뒤에서 수식하죠? Like a small shovel. Shovel이 뭐예요? 삽이죠?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작은 로봇들이 다른 행성에 보내지면, 뭐를 하기 위해? 토양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 보내질 때, 그런 일반적인 방식은 사용하는 것이다. 뭐와 같은? 이렇게 작은 삽과 같은 비효율적인 무언가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작은 삽을 사용해왔던 거죠. By copying the design of sea urchin mouth, scientists believe it will be easier to collect samples. 됐습니다. 무엇을 모방함으로써, 뭐를 모방함으로써, 그 성게의 입의 디자인을 모방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자, that 이하를 믿는다 이거죠? that절 안에 이제 가주어 it과 진주어 to collect가 지금 나온 게 되겠습니다. 모아기가, 수집하기가 더 쉬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Amazingly, a design developed naturally in the deep sea may soon be seen in deep space. Amazingly, 놀랍게도, design, 디자인과 developed 사이에는 뭐가 생각됐을까요? That was 또는
Which was 선택했겠죠? So,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과거분사가 있는 분사구가 되겠죠? 분사가 구로 나와서 길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자연적으로 깊은 바다에서 발달된 디자인이 may soon be seen, 곧 보여질 수도 있다. 어디서? 먼 우주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Deep Sea와 Deep Space를 대조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은 바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건 이제 깊은 우주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먼 우주, 깊은 바다에서 발달된 디자인이 먼 우주에서 곧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문장. When we observe nature, we can be amazed by its beauty and its grand scale. When we observe nature, observe, 관찰하다죠? 우리가 자연을 관찰할 때 우리는 뭇뭇에 놀란다. Be amazed by. 뭐에 놀라요? 그것의 아름다움과 그것의 거대한 스케일, 그럼 규모죠? 규모에 놀랄 수 있다. We should remember that nature has had millions of years to experiment. 했습니다. 우리는 that 이하를 기억해야 한다. 뭐예요? Nature has had millions of years to experiment. Experiment가 뭐예요? 실험이죠, 실험. 실험하다.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목적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자, 우리는 기억해야 한대요, 뭐를? 자연이 그동안 수백만 년을 가졌다는 것. 뭐 하는 수백만 년? 실험을 했던 수백만 년. 자연이 수백만 년 동안 실험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Now, as we observe nature on all levels, big and small, we have technology and the means to copy what nature has perfected. 이제 우리가 as 뭐뭐 할 때, when이랑 똑같은 뜻으로 쓰였죠? 우리가 자연을 관찰할 때, levels big and small. 자, 이것도 big and small이라는 형용사 구가 뒤에서 앞에 나온 levels를 수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크고 작은 모든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크고 작은 모든 측면에서 자연을 관찰할 때 we have the technology and the means. 우리는 기술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 뭐할 수단? 카피. 모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수단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뭐를 모방해요? What nature has perfected. 여기서 perfect가 완벽한이라는 형용사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was은 뭐뭐하는 것 이렇게 끝났죠? 자연이 완벽하게 해놓은 것을 모방할 그런 수단이나 기술을
이제 가지게 된다. 뭐할 때? 자연을 자세히 관찰할 때. 크고 작은 모든 측면에서 자연을 관찰할 때. 다음 장. Because there is still so much we do not know about nature, there is still much left to discover. 왜냐하면 뭐하기 때문에 there is still so much 여전히 많기 때문에 we do not know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there is still much left to discover 이거 이제 대조를 읽는 거죠. There's still much. 두 번만 먹겠습니다. 자, 뭐할 것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발견할 것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 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발견할 것도 많이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much와 left. 보세요. much와 we 사이에 대시 세가 있고요. 그렇죠? left는 much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가 되겠죠?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Maybe one day you will be inspired by nature to invent a product that will change the world. 아마도 언젠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또 언젠가 will be inspired 또는 영감을 얻을 것이다. 당신은 영감을 얻을 것이다. 수동태로 쓰였고요. inspired가 영감을 주다.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영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에 의해서? 자연에 의해서 영감을 얻어. 발명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인 법, 뭐를? 어떤 제품을. 어떤 제품? Will change the world. 세계를 변화시킬 제품을 발명할지도 모른다. 긴 시간 동안 방송 듣느라 고생 많았고,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